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오늘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계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계 대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장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? 네, 뭐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지금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제 수급에서 좀 봤을 때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시가 대비 살짝 올랐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FOMC 이런 회의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 발짝 좀 물러서가지고 좀 보시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좀 5일선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오늘 시장도 뭐 미국 시장의 여파에 의해서 뭐 또 일본 시장도 좀 좋지 않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는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구간에서의 반등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은 5일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.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, 조선업종은 수주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뭐 계속해서 제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일단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조금 머물러 있는 그런 가보니까는 그래도 시장이 좀 밀리는 것 대비해서 조금 선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환경적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뭐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전환이 됐듯이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LNG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정치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IMO죠. 국제회사 기구 쪽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 연료에 대해서 지금 이 온실가스 부담금을 좀 하는 쪽에 대해 검토를 좀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더욱더 이 환경적인 그런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LNG 쪽에 대한 그런 발주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3개국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국가 중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앞서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상반기에 보면 절반 정도의 좀 수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선주, 조선기자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하채계 대표님께서는 조선업종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? 네, 뭐 이전에 제가 이제 한국 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중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뭐 LNG선이라든가 원유 운반 상승 고버 같이 그다음에 뭐 초대형 컨텐츠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O 쪽에서 온실가스 부담금을 좀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니까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LNG 쪽이 계속해서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프랑스 해운사 3사 쪽에서도 프랑스 해운사 쪽에서 3조 원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발주할 좀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뭐 한국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중공, 대구조선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카타르 프로젝트 쪽에서의 그 약 23조 원 정도 규모가 지금 5년간 총 한 100척 이상의 좀 발주가 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카타르 쪽하고의 그 전에 이제 계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를 이런 협상을 좀 했고 이제 신조선가 쪽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또 삼성중공이 포시도니아에서의 미국 선급이죠. ABS로부터의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획득했다.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쪽으로 해서의 연료 추진 등 환경적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좀 시장에서 조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가부터 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조금씩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만원 또 우리가 좀 인내심을 더 가져가신다면 그 이상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.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웰리스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